제가 한사랑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 목사님께서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주일날 말고 평일날은 뭐 하세요? 아, 마치 목사는 주일날만 일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노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구로구의 베드니 교회 담임 목사이신 곽주환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 한 분이 목사님의 이름 곽주환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왔대요. 곽주환입니다. 주일날만 일합니다. 환장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삼행시를 지어서 대답을 했답니다. 곽주환입니다. 주일날도 일합니다. 환장하겠어요. 네,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성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일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복잡하고요. 많은 기도와 깊은 독서와 묵상을 필요로 하고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한순간에 아하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동안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복음과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도시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색깔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어둠과 밝음이 혼재되어 있고 흙과 백이 그리고 악과 선이 섞여 있는 도시. 그래서 회색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복음.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죠.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녹색 타이를 제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은 제가 자꾸만 회색과 녹색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 지금 회색 옷 입고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색이 몸 어딘가에 있어요. 장로님 여기 머리에 예, 회색이 있죠. 녹색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시를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우리 한산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나 깊이 평가되거나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한산원교회는 도시교회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도시인들이 다니는 교회죠. 한사랑교회는 시골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정통파 서울 출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다 조사해봤는데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정통파 서울인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들인데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잠깐만 호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파 서울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있는지. 자 조사가 끝났으면 제 옆에는 정통파 서울이 앉아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옆에 앉아. 예, 꽤 계시네요. 저 뒤에까지 꽤 계시네요. 하지만 90% 이상은 아니죠.
여러분 그 대부분이 아마 시골 어디에선가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이곳 도시에서 살게 된 분들일 겁니다. 아, 물론 저에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시골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에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원교회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성남은 동네 가운데 막 개울도 흐르고 이렇게 높은 건물도 별로 없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막 높은 아파트촌에 그 비즈니스 빌딩들이 얼마나 높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어이 목사님 성남 시골치고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남 시골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해놓고선도 제 마음속으로는 서울 빼놓고는 다 시골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는요 도시 중에서도 서울 또 서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지식 수준이 높고 잘 산다는 탑 5 이 그 서울의 구 중에 하나예요. 목동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도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시 교회는요 도시인에 걸맞는 도시인의 영성이 있고 도시의 사역이 있고 도시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도시 교회를 선택하셨다면은 도시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한 사람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어딘가요? 도시예요. 서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시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골교회에는 시골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있죠. 3주 전에 저희 누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천으로 제가 조문을 다녀오는 길에 근처에 이제 단양에 그 노동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 목사를 만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만의 사명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모심기 할 때 벼베기 할 때 우리 도시교회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단양에서는 마늘 농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이제 추수가 될 때는 시골교회는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의 여러 교회들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좋은 마늘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사주세요라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습도 시골과 다르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수준도 다르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 다른데 그 모든 것을 묵살해버리고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큰 도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멸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 도시는 죄악이 많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경험했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당시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저희 도봉구 쪽에서 살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면서 저를 시외버스에 태워가지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 들어보셨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코를 붙잡고 기도한대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방랑자가 되죠.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 4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시티, 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는요, 살인자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이야기 유명하죠. 그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니므롯은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난폭한 사람이었고 군인이었어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시들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최초에 세워진 도시는 살인자가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도시는요 폭력을 사용하는 니므롯이 세운 도시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야, 이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은 또 유명한 도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쯤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살인자가 짓고 폭력을 행하는 자가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모였고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죄 짓는 데는 주로 큰 대도시의 어두운 골목 거기에서 마약 팔고 총 쏘고 사람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살 때인데 그 아틀란타의 다운타운 속으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목동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잘 못 찾잖아요. 아니 한사람 교회를 왜 이렇게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길 너무 빤한데. 근데 저도 그곳에 가니까 그때는 내비도 없었고 지도를 보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운타운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해가 어두워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다가 어느 신호에 서게 되었어요. 신호에 섰는데 이 주변에 노숙자들이 길 옆 양옆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제 차를 보더니 슥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제 차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온몸에 그 털이 곤두 서고 소름이 쫙 끼치고 가슴이 쿵딱쿵딱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총을 들고 있다가 저한테 와서 뭐 내리라든지 아니면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 어떡해요? 야속한 신호등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빨리 이게 파란불이 돼야 붕 하고 갈 텐데 이들은 다가오죠. 신호등은 안 바뀌죠.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은 교통 규칙을 끝까지 지켰다가 당당하게 죽겠는데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제가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붕 하고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그러면 왠지 시골보다는 죄가 더 많을 것 같고 더 더러울 것 같고 더 무서울 것 같고 더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도시가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도시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도시를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도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그려지고 있어요. 때로는 도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도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의도가 없었는데 뭐 과실치사,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있을 수 있는,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아무도 복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시를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터인데 거기에서 어느 도시에 이르거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하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 1장 2절에, 요나서 1장 2절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인데 악독한 성읍이었어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의 걸음걸이로 3일을 걸려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악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정말로 그런가요? 예, 그들 가운데는 죄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시, 시골 그런 거 얘기할 때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고 그들은 참 착하고 선하고, 근데 도시 사람들은 깍쟁이고 이들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생각만 하고 있고 이게 정통파 서울 출신들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물론 서울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은 범죄 통계를 이렇게 냅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006년부터 9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이 도시들별로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이 하나 보이죠? 저 위쪽에 서울이 보이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여러 시골의 도시들, 그 다음에 어디는 저쪽은 전북, 전남, 뭐 경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도토리 키재기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저쪽에 보면 광주가 약간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 더 악하거나 시골이 더 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그게 그거예요. 저에게 조금 이제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도달을 했는데 그것은 이 5대 범죄가 있잖아요. 그것에 전국 발생률 1위 도시만을 이렇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요, 서울은 진짜 범죄도 없고 특별히 그 중에서 양천구는 정말 안전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통계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제주도인데 절도가 전국 1위예요. 우리 감독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도시의 범죄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공기 맑고 물 좋고 사람들 순박한 데도 여전히 범죄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물론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악독한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도시인들,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가 그렇게 이 악독한 도시로 찾아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그 니느웨의 왕이 선포를 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악독한 도시였는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반응이 엇갈려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와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 도시가 망해도 요나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쫄딱 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죽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남의 도시였고요. 요나는 그저 그 도시를 향해서 이방인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했습니다. 관찰자로만 남아있으려 했어요. 그는 니느웨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니느웨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더니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니느웨를 남의 도시로, 멸망당할 도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시로, 나의 도시, 내 도시로 보신 거예요. 이 4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낀다라는 표현 안에 이 도시가 내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 속에는 들어가 봤지만 전혀 그 니느웨가 이 요나의 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니느웨는 저기 바빌론 어디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골 총구석으로만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을 골라서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카. 여러분, 시골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이 바울이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대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도시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세요? 양천구만 한번 말해볼까요?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남자 어른만 주로 숫자로 셌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과 어린 아이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4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양천구에는 5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하면은 아직도 40만 명의 양천구민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적으로는 한사랑교회가 양천구 안에 있죠.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양천구가 한사랑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천구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너무 깊게 박힌 나머지 자꾸만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해요. 시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시골 교회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땅끝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도시에는요 도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와 경쟁, 이게 질병처럼 도시인들의 마음을 갉아먹어가고 있어요. 통계에 보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수면장애나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등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대요. 자, 우리 양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오른쪽, 여러분 왼쪽 세 명 중에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지금 앓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양옆을 봤을 때 양옆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이 문제일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시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영적인 아픔을 소유한 사람들이 도시인들이에요. 도시에는 도시만의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도시에 세워진 한사랑교회는 무엇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한 도시 니느웨를 놓고 요나와 하나님의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요나는 철저하게 방관자로서 관찰자로서 이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은 이 도시가 내 거야. 내가 아끼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시를 아끼신다면 우리도 이 도시를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40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삶 속으로 자꾸만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4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양천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부천, 광명 다 우리가 품어야 될 도시들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죠. 도시교회로서 도시인의 삶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안에서 복음의 녹색 생명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